안녕하세요. 지금 재주는 권미란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인 우수인데요. 우수는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으로 봄 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 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수라는 절기가 무색하게도 오늘은 매서운 한파가 이어집니다. 오늘만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내일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포근한 봄 날씨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행정이 별 대책을 내놓지 않아 혼선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새로 짓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 중인 기존 시설도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186개소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아직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받지 못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제주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생활체육인 9,000명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제주도민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이 73.5%로 전국 최고였고 전국 평균 60.1%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시도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아진 반면 제주만 26%가량 상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체육회는 다양한 온 오프라인 콘텐츠를 발굴해 제공한 게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위해 앞으로 2주간 학부모의 도외 방문과 학생들의 다중 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새 학년 학교에서 만나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도외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줄 것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의 다중 이용시설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공기업들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제주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에너지공사는 17일 공공기관 전략회의에서 상반기에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테크노파크 등 13개 출자 출연 기관은 편성 예산의 96% 이상을 올해 안에 집행키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재정 집행이 부진한 기관은 경영평가와 내년 예산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조면암의 분출 시기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세계유산본부가 진행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에 따르면 한라산 99골은 10만 년 전, 삼각봉은 8만 년, 한라산 백록담 서벽은 2만 3천 년 전에 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라산 돌오름은 2000년 전쯤에 분출돼 제주에서 가장 젊은 화산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한라산 조면암은 쉽게 풍화돼 정밀한 연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라산 입산과 하산 시간이 조정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한라산 입산 시간을 새벽 6시에서 5시 반으로 하산 시간은 코스별로 최저 30분에서 최대 2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윗세오름 대피소와 진달래밭 대피소는 하산 시간이 낮 12시에서 30분 늦춰지고 어리목과 영실코스 하산 시간은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정랑이 없어서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있으려나? 진짜 여기는 초가집 마을인 게 보시면 집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진짜 마을 같아요, 마을. 또 바가지 같은 거 보이죠? 바가지라고 해야 되나? 저기 아마 애기 구덕일 거예요. 애기를 여기 재우는 흔들흔들 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는 제주 용기입니다. 용기는 크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공기가 통하도록 해가지고 숨 쉬는 그릇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제주에
벚꽃과 빛깔을 자연 속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500장군 갤러리입니다. 500장군 설화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500형제랑 같이 여기 사는데 가난해서 500형제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가고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죽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발이 헛디뎌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500형제들은 집에 돌아와서 막 그 죽을 먹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막내 동생이 죽 안에서 뼈다귀를 하나 발견한 거여서 아 우리 어머니가 빠지셨구나 어떡하나 이 형제들과는 못 살겠다 해서 홀로 이 500형제들을 떠나서 사기도에 무슨 돌이 되었고 이 500형제들은 날마다 어머니를 그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는 500장군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색다른 전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전시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찾아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설문대 할망 전시관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뒤에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웅장하지 않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전시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제 왔네요. 우선 규모에 놀랐고 두 번째 주변 풍광이 예뻐서 놀랐고요. 세 번째는 너무 잘 조성되어 있어서 감동했습니다. 돌의 역사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돌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돌에 얽힌 제주의 이야기 그리고 제주 옛날 사람들의 생활상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와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소인국 테마파크에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앨리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1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전시회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한 새로운 앨리스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겨울 외투를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눈은 낮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주말에도 따뜻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 제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15cm 내외의 눈이,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까지 많은 눈이 내리다가 점차 약해지겠으며 낮 동안 해안에는 비, 중산간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산지에는 오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점차 회복되겠으며 모레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해상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항로로 가는 여객선은 기상 악화로 일부 결항되었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공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편 제주 공항은 아침까지 눈이 오겠고 낮 동안에는 진눈깨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까지 눈이 쌓이고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등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